네, 저는 13장 생물의 5개 부분을 하겠습니다. 5개가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종속 방문 강 뭐지? 종속 뭐 강문계 뭐 이렇게 했을 때그 개인가 같아요. 네, 여기서 인상 깊었던 구절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 온 모든 분류학적 구획은 사실은 그 경계가 흐리멍덩한다는 것에 주목하자. 이 얘기하고, 분류법이란 중립적인 모자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개념을 지배하는 관계 이론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건 굴두 선생님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비판? 하여튼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생물을 분류를 할때 분류체계를 두 개로만 나눴대요. 식물계와 동물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잘 아는 동물은 자그마한 특징이라도 그걸 다른 종으로 구분을 하지만 이렇게, 세균, 아니면, 곤충, 이런 식으로, 먼, 인간과 외형적으로나, 거리가 먼 종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두 개만 나눴었는데, 다섯 개 이론이 나왔어요. 그건 로버트 하딩 휘태거가 1969년에 제의를 한 거고, 린 마굴리스가 74년에 확장을 하면서 제안된 이론인데, 여기서는, 단세포 생물이 새로운 분류학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세포 생물로 나오는 게 박테리아와 남조류, 그다음에 조류와 원생동물, 여기서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원핵생물은 저희 고등세포, 이제 내부 구조물에 보면 뭐 세포핵, 염색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뭐 공장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없는 거를 원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걸 이제 구분을 하는데 원핵 생물은 약 30억 년 전부터 20억 년 동안 지구를 독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진핵 생물 발견이 되는데, 진핵생물은 원핵생물의 집합체로 출현을 했다. 그래서 인간의, 여기 이렇게, 5개를 이렇게 나눴는데,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그래서 균계, 동물계, 식물계, 이걸 다 합쳐서는 5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진핵생물은 원핵생물의 집합체로 출현을 했고, 인간의 그 말은 인간의 세포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원래는 독자적인 원핵 생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래요. 원핵 생물이 진핵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생자로서 생존하면서 이제 진핵 세포가 된 건데 그 증거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일부 세포 기관들은 자기 복제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완전한 생물로서 독립적인 존재. 였다라는 그런 증거를 볼수 있대요. 그래서 원핵 생물과 원핵 생물이 결합해서 집합해서 그게 진핵 생물로 되었다. 이 5개에 해당되는 그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핵 세포로의 진화는 서로의 유전자를 혼합해서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저희 무성생식, 유성생식 이렇게 나왔는데 무성생식은 동일한 복제품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도 극히 드물기도 하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그 다양성을 지니기가 쉽지 않다. 근데 유성생식이라는 거는 저희 인간 뭐 성세포가 있잖아요. 그 성세포는 정상 체세포가 갖는 염색체의 반만 있으니까 남자의 반. 여자의 반,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두 개의 상세표가 결합하면, 유전물질, 완전한 이제 염색체의 양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말, 생물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 거다. 라는 얘기. 을 근거로 5개의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핵생물은 뭐고? 이렇게 뭐야 이제 네, 저도 잘 몰라서 종양 이게 중1의 과정에 나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간단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이 있냐 없냐? 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이게 단세포냐, 다세포냐, 이렇게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굴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감에 따라 생물의 다양성이 이제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한다. 그리고 설계가 복잡성이 증가되면 변이의 기회 또한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물계의 성어는 공통의 조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핵이 있냐 없냐, 단세포냐 다세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광합성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공통적인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는 하나로 뭉쳐지는 거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변이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행. 이게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보면 변화가 없다가 또는 아주 사소한 변화가 있는 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체계가 탄생된다. 엄청난 진화가 일어난다. 이게 단속 평형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생물의 역사 중 3분의 2에서 6분의 5, 거의 대다수를 모내락의 생물, 원생 생물만 생존을 했는데, 저희 그 호주 바다에서 봤던, 뭐였지, 푸톨라, 남조류 애들, 그 바위에 붙어있는 애들. 시아노박테리아인데 아, 푸톨라, 뭐지? 뭐 이런 거 아니었어. 아,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네. 푸톨라노 마이튼가 뭐 하여튼, 하여튼 걔네들. 걔네들만 생존을 했는데, 6억 년전 캄브리아기 대번성기 막 이제 저희 옛날에 동영상도 많이 봤던 건데 폭발적으로 막 생물체가 확장이 되잖아요. 엄청난 진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가 이렇게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 역사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굴두가 말하는 건 진핵세포의 진화. 이건 원핵세포끼리 겹쳐져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고 다세포 진핵생물의 폭발적인 대번성 이거를 진화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13장이랑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건데, 아까 이제 생물 5단계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서 이제 제 14장 무명의 단세포 영역도를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책 앞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제, 에른스트 헤켈이 이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은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이자 이제 1833년부터 1919년까지 의사, 철학자, 생물학자였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그 학명 이름이 이제 무려 한일 생전 그 생존했을 때한 1000여 종의 학명에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개통학 뭐 생태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생태학도 이제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제 쓰고 있고 뭐 개체 발생, 뭐 개통 발생 뭐 이런 어휘도 지금 오늘날까지 잘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하고 있던 게 이제 앞에도 이제 좀 이따 더 나오겠지만은 네. 발생 반복성 논란을 야기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제가 그게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요게는 제가 추가로 안 넣었긴 했는데 약간의 이제 약간 처음에 이제 생물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다 이제 올라가는 이제 변화하는 그 진화 과정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약간의 뭐 사진을 약간의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이제 추후에 나중에 알려져 가지고 요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학 어휘는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해서 이분의 업적을 가장 여기서 크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스티븐 제이 골드가 이제 생태학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일단 생태학은 다양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왜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생물이 존재하는가? 요거에 대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윈주의 탄생 이후 1세기 동안 생태학자들의 문제 해결은 이루지 못했다가 과학적 발전으로 어떤 이제 딱 타이밍 딱 맞아서 생물의 다양성 원인들이 이해되고 개량하는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해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좀 외적인 부분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건 예전에 이제 한번 제가 딴 데서 이제 읽었던 거긴 한데 일본에서 이제 나름 이제 인지도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다치바나 다카사의 생태학적 사고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부분을 하나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그분이 이제 말하는 이제 이 생태학이 다른 과학 분야에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과학은 어떻게 해서 출발을 왜를 추구한다. 왜를 추구하여 현상의 인과관계를 살피고 그 바탕에 깔린 원리에 다가가려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아이작 뉴턴인데 사과를 보고 사과가 왜 떨어질까? 왜 무거운 거에 떨어질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결국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모든 과학의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관되는 상호 관계, 그 다음에 정식화할 과정을 귀납이라고 한다. 정식으로 표현한 법칙이 모여 하나의 체계가 완성된다. 이것이 과학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되게 재밌게 봐서 혹시나 나중에 뭐 아침 세미나나 다른 날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살짝 홍보를 했습니다. 책이 두껍지가 않아서 읽기 편안하고요. 네. 지질학자들은 이 캄브리아 시대에 불과 수백만 년의 이 짧은 시대 동안 무척추동물이 일취춘했다고 한다. 그럼 그 이전에 40억 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가라는 거를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캄브리아 시대니까는 여기서 여기를 이제 전또 말하겠네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전에 서양 사상에서는 이제 뿌리 내린 자연사 학자들이 말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배경이 서양 사상에는 많이 깔려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에서 이 종이 교헌을 쓴 다윈도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제 6판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수정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종이 교헌의 이제 마지막 판지 6장 1870년에 이렇게 이제 다윈은 고쳤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사례, 캄브리아의 생물에 대해 번성은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고요. 이것이 이 책에 제시하고 있는 관점을 부정하는 정당한 증거가 된다는 주장이 나옴직도 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당시 그 시대적 배경에서 이선 캄브리아 화석이 이 발견이 단 한계도 압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캄브리아기의 대번성에 등장한 이 복잡한 무척 동물의 최고의 지구 생존, 생물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이 당시에 뭐 세계 최초로 나왔으니까는 뭐 이제 이게 하나님이랑 또 이제 연관돼 있어가지고 약간의 기독,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것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됐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다윈이 부딪혔던 난관은 그 뒤에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은 다양한 이제 그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이제 전 세계 지역에서 이런 이제 뭐 30억 년, 20억 년 전에 박테리아류와 남조리 화석들이 발견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계속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그섬 캄브리아의 가장 풍부한 생산자로 알려진 스트로마 톨라이트도 저도 이거 두 번째 이거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돌이 되게 이렇게 약간의
되게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갖고 싶다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엄청나게 좀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연 기념물로 이렇게 이제 그 문화 지정 문화재로 천연 기념물 512호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변가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스트로마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수확성 후생 동물이 거의 없는 살벌한 환경에서만 번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염분이 농도가 아주 높은 석호에서 생존한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하면은 나를 이렇게 잡아먹을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 혼자 스스로 이제 생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터 가레트가 이와 비슷한 남조르 군집에서 수확성 생물들을 인위적을 제거하면 해양환경에 정상적으로 생존이 확인된다라고 이제 증명을 했고 당시 이제 캠브리아기에 스트로마 톨라이의 주변에서 수확성 동물이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계속 이제 가설적인 부분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해줘서 다 정리를 할까 하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15장 캄브리아 대번성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그 사진을 보이는 곳은 그 캐나다 최서단 그 로키 산맥에 있는 버젯 셰일이고요. 여기 이제 버젯 셰일은 캄브리아기 화석이 아주 많이 발견된 곳인데요. 조금 있다가 조금 그 지질 연대표에서 이만큼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만큼이 뭐 발견된 게 없는 거죠. 지금까지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발견된 게 없는 거고. 그게 거의 20억 년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구의 탄생, 뭐 빅뱅 46억 년 전부터 38억 년 전까지는 38억 년 전에 뭐 가장 오래된 암석이 38억 년 전께 뭐 발견된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시생대에 뭐 단세포 생물이 등장했다라는 화석이 발견됐겠죠. 그리고 원생대에 뭐 이런 이런 무척추 동물이나 해조류가 출현했다는 어떤 화석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캄브리아기에 대한 건데요. 이 캄브리아기는 보시면 내려보면 캄브리아기는 5억 4천만 년 전. 4, 8천만 년 전인데, 이게 조금씩, 뭐,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대략, 뭐, 이렇다. 그리고, 이때는 그, 기온이 지구 전체적으로 상승했고, 해수면도 상승해갖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해양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천혜 환경이 조성되었었다. 그리고 주요 사건으로는 이 15장의 제목인 캄브리아기 대번성이 있었는데, 이때 다양한 종류의 해양성 동물 화석이 되게 많이 이제 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책에서는 대번성이라고 나오는데, 뭐 많은 자료에서는 대폭발이라고도 표현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때 그 동물 문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 버데스 셰일에서 아까 사진 보여드린 곳 있죠. 거기서 이제 화석이 되고 발견됐는데, 요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캄브리아기의 동물 문이 세 문? 한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버데쉐일에서 화석이 발견된 이후에 그게 38문이다라고 이제 밝혀져 갖고, 그래서 여기 이때 이제 캄브리아기 이때 이제 대번성을 이제 증명하는 그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다시 보시면 제가 너무 선생님들이랑 갈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아까 그 박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서도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 이게 좀이이 책에서 저는 만약에 가장 그이이 부분에서 15장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꼽으라면 이 제이골드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캄브리아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추론이
그이 번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저게 왜 일어났니? 뭐 이거에 대한 초점 질문들이 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소가 뭐 많아서 그래, 뭐 아니면 뭐 지구가 냉각돼서 그래, 뭐 아니면 아까 눈의 발달, 눈이 뭐 발달돼서 그때 진화해서 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론들이 있는데 이런 제굴드는 그 관점을 다른 관점을 가져보면 어때? 여기서 그게 뭐 특별하다고 뭐 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번성의 원인을 복잡한 생물의 진화를 가동시킨 그 이전에 어떤 사건에서 찾아야 된다는데 그 사건이 뭔지는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가 뭐라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그 이제 보통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조사를 되게 막 밀도 있게 세밀하게 막그 수집하시잖아요. 초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세밀하게 수집하시는 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게 표현이 이 내용에서는 아주 많이 표현이 안돼 있어서 이해도 어렵고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400개의 어떤 샘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400개라고 해서 정확히 그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뭐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400개지만 400개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또 이제 필요할 테니까. 근데도 저게 화석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요이 제이골드가 그래서 그 층석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 그 연구를 근거로 해서 층석은 요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연구를 근거로 해서 최초 화석이 출현된 그뭐 언제 출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밀한 일람표를 제작했다. 그런데 성캄브리아기 만렵에 그러니까 그 만렵에부터 그다음에 대번성이 끝나는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시간 경과에 따른 생물의 다양성 증가가 가장 일반적인 생물 성장 모델과 일치한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를 예를 들은데요. 그 박테리아가 처음에 하나의 세포가 20분마다 분열을 해서 두 개의 딸 세포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둘로 나뉘어졌어. 그러면 그두 개가 또 20분 지나면 또네 개가 되겠죠? 네 개가 이렇게 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번성을 해가는데 그 번성을 이렇게 그래프로 데이터화했는데요. 그 구간이 시작은 안정적인데 어떤 순간에 가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 느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뒤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이 구간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점이 지나고부터는 안정 구간이 접어드는데 그 안정 구간은 또 멸망이라고도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개체 수가 뭐 이렇게 좀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개체 수나 아니면 그 종의 군의 뭐 사이즈, 지금 여기는 군의 크기라고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개방적이고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만 이런 S형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책에서 표현이 텅빈 생태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해양에 그 서식 공간도 많이 있고, 먹이도 풍부하고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 이런 S형의 데이터들을 볼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책의 인용문을 읽어드려 보면, 캄브리아 대번성은 다름 아닌 연속적인 과정의 로그 국면이며, 또한 후기 캄브리아기의 안정화 현상은 전 세계의 바다가 처음으로 생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지상 생물들은 그 뒤에 진화했고, 그 다음에, 네, 그랬는데, 로그 국면을 맞도록 예정되어 있던 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요인들 중첫 번째가 성캄브리아기에 일찌감치 지체 국면을 시작하게 만든 어떤 사건이고 그건 모르지만 둘째 S자형 성장을 허용했던 환경적 특성들이다. 아까 그이텅빈 생태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굴드가 그 로그 국면 기간에 이제 지난 동물들은 이후에 안정기에 출현한 동물들하고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또 이제 데이터화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개통 분기 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개통 분기 군을 작성했는데 이걸 그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토화하니까 이렇게 방추형으로 그림이 나온다. 사실 제가 이게 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렇게 이해된 대로 말씀드려보면 이런 로그 국면에 발생했다가 사라진 종의 수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도형의 넓이를 측정하는데 뭐 화석에 따라서 그 화석의 생물의 속이나 수명 속에 이제 개체 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명의 기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400개 이상의 계통 분기군의 중간값을 내보니까 0.49993이다. 0.5보다 작은데 거의 너무 뭐 완벽한 수치인 것처럼 말씀하셨었거든요. 급속한 다양화의 시기에 많은 종들이 발생했지만 출현과 멸종의 속도가 느린 안전기에는 그들 대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값이 0.5이다. 전체가 1이었을 때이 안전기가 있으니까 이거 뭐 평균을 내면 0.5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어렸어요, 정말로. 계량적 접근 방법에 따른 두 가지 이해를 이제 구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S형 성장의 특성을 인식하고 그 이전의 사건에 담긴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수치화하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추형 그림들의 통계치를 조사함으로써 캄브리아기 로그 국면의 시기와 강도를 규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같은 부분은 다윈 이후에 3부, 4부 중에 제 마지막 4부 생명의 역사 중에 캐름기 대멸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기현쌤이 말씀하신 그 캄브리아기의 대번성도 그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유를 가만 따져보니까 굴더 선생님이 이 책을 쓴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굴더 선생님의 이론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그 추세, 다른 사람들이 구태여나기 말하던 내용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하긴 했지만 지금 2023년에 그 진화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굴더 선생님도 몇십 년전 이론이라서 이책 자체가 워낙에 몇십 년 전이라서 새로운 이론을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굴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S 성장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곡선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명이나 사건들을 추세를 따져보면 X 곡선이다. 이걸 캄브리아기에 맞춰보면 X 곡선에 따라서 대번성할 수밖에 없다. 그게 최종 결론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캐름기 대멸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굴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멸종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좀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잘 설명하긴 했지만, 또 지금의 이론으로서 보면, 이거보다는 좀더 확실하고 좋은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폐렴기 대멸종에 대해서 굴드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은 특별히 틀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과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기는 2500만 년 전이고, 기간은 몇백만 년에 갑자기 대멸종이 일어났다. 몇백만 년 일어났고 짧은 기간으로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긴 지구의 역사상으로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멸종이 왜 일어났나? 멸종의 원인에 대해서, 현상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데, 그 멸종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 책에서 나온 대멸종의 원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운석, 화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왔지만은, 운석이 되었든 화산이 폭발이 되었든, 그건 국지적이다. 즉, 지구 전체에 대멸종을 일으킬 만큼의 큰 사건이 아니라 화산이 일어나도 섬이라든지 아니면 육지의 일부분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로서는 대멸종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폐렴기 대멸종의 원인으로서는 판구조론을 많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전 대륙이 합쳐졌기 때문에 천혜, 즉 얕은 바다 생물이 쉽게 자랄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멸종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그러고 그 대멸종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폐렴기 대멸종보다는 좀 작은 멸종이긴 한데 백악기 대멸종에 대해서도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 책 내용이 그 이후로서는 그 폐렴기 대멸종보다는 공룡 대멸종, 즉 백악기 대멸종이 영화나 또는 우리 귀에 폐렴기 대멸종보다는 훨씬 더 익숙한 내용이라서 그에 대한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약 7천만 년 전 그 당시에서는 모든 생물과의 25%가 파멸되었으며 특히 지구의 지배자였던 공룡과 그 친척들이 멸종하게 되어서 공룡 이야기들이 어린애들 비롯해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룡 멸종에 관한 영화도 1940년, 66년, 70년 나왔는데 영화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공룡하고 사람하고 동시대에 놓아서 좀 어이가 없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1966년도에 나온 영화를 저는 그 어릴 때 보긴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멸종의 원인으로서는 전 세계적인 조산운동, 해수면의 변동 이런 게 많은 게 있지만은 그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초대륙 즉 판게아에 합쳐져서 멸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판게아가 됐던 이 모든 이 많은 원인이 됐던 그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다. 더 연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챕터를 읽어보면서 최종적으로 그 굴드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 판게아가 아닐까 하는 말 외에는 특별하게 팩트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검색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때 나온 게 저 아까 조금 전에 그 폐렴기 대멸종도 있고 또는 그 캄브리아계에도 멸종이 있었다 그랬고 백악기 멸종이 있어서 대멸종을 연대기별로 쭉 살펴보면 어떤가 싶어서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니까 대멸종의 연대기를 지금과 같이 하나 둘 셋 다섯 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여섯 개 멸종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생대 폐렴기 말의 멸종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백악기 말의 공룡 대멸종 그런데 이 책에서 또 유달리 새롭게 나온 내용이 지금 이 시기가 인류세 즉 신생대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대멸종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기후 위기에 의해서 100년 전에 시작돼서 앞으로 100년만 더 지난다면 지구상에 있는 동물의 약 70% 정도가 멸종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읽어보면 특히 저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읽어볼 만한 내용인데 여섯 번째 대멸종 저 기후 위기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이때까지 일어났던 그 대멸종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인류가 멸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생물종의 70% 이상은 멸종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멸종의 원인이 어떤가 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이 대멸종이라는 책을 한 권 쭉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내용보다는 대멸종의 원인은 지금도 결코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대멸종 그리고 공생 멸종 진화라는 두 책의 내용이 어이없게도 멸종에 일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원인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의 95%가 사라졌다. 그리고 판구조론도 뭐냐면 대륙의 이동 시간이 2억 년이지만은 대멸종에 걸린 시간은 100만 년이다. 그러니까 판구조론이 원인의 원인은 제공할 수 있지만은 결코 대멸종이 일어나는 방아쇠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선과 운석 충돌도 그 당시에 멸종이 일어났던 시기에 지청에서는 이리듐 또는 석양이 대령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즉 우주선이 왔거나 운석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대신에 하나 이제 새로운 그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시베리아 트랩. 그 페른기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가 2억 5,200만 년 전인데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그 시베리아 트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약 100만 년간 화산이 폭발해서 그 용암이 지구를 거의 다 덮을 정도로 큰 그 용암층이 생겨나서 그 용암층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용암층의 그 화산 폭발이 계속 100만 년간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의 대량 분출이 나와서 대량 분출이 결국은 산소 농도를 저하하고 또 지구의 기온을 6도를 상승을 시켰다. 거기에다가 이것만 해도 생물이 살아남기는 어려운데 지구 기온이 6도 상승을 함으로 해서 이 툰드라 지방의 그 동토 밑에 있던 그 메탄가스의 수괴, 즉 메탄가스가 물에 녹아서 그 거의 얼음 상태에 있던 것이 기체화돼서 결국은 지구 대기 밖으로 나와서 산성비가 내리고 최종적으로는 산소 농도 저하하고 기온 상승이 심화되어서 생물이 많이 멸종을 하였다라고 주장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산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과연 진화에서는 이 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가 그에 대해서 또 써놓은 책들이 있었는데 진화의 키 산소 농도 산소 이런 책들을 읽어봐도 진화야 즉 생물이 갑자기 번성하고 또는 갑자기 멸종하는 주 원인은 지구상의 그 산소 농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읽은 이 챕터도 그 페른기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는 멸종되었다는 하지만 정확하게 인과관계는 없었는데 그걸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 이야기들이 가장 현실성이 닿고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캄브리아 아까 우리 김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캄브리아의 그 대본성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딱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그 화석을 쭉 따져보니까 5억 4,400만 년 전에는 3개 동물문이었는데 5억 3,800만 년 전에는 38개 동물문이다. 즉 동물 구조의 주요소는 내부기관, 외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은 내부기관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즉 어떻게 소화기관이 형성되고 골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항문이 앞이냐 뒤냐 그런 저 모든 그 생명체의 구조에 대한 게 38개로 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캄브리아기에는 산소 농도도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낮아졌기 때문에 제일 쉽게 말하면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캄브리아기에 그 당시에 모든 생물들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개체수가 10배, 2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생명체가 살기가 좋아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랑 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종의 분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그 캄브리아기에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이렇게 돼서 생물체가 살기 좋아졌다고 했는데 살기 좋아지면 똑같은 종이 많이 번성을 하는 것이지 왜 갑자기 더 분화가 일어났냐 대해서는 커다란 설명이 없었는데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나 하는 게 캄브리아 직전부터 캄브리아기를 쭉 지나면서 그 생물 기관 중에 시각을 담당하는 눈의 진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눈의 진화도 왜 일어났느냐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전에 생물체라는 것은 그 조금 전에 아까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 생산자와 수확자 또는 그 포식자와 피식자, 즉 먹고 먹히는 관계가
캄브리아기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형성이 되었는데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소극적으로 지나가는 물속에 뭔가가 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내 옆을 지나가면 먹게 되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서로 부닥칠 기회가 많아져서 내 혼자서 광합성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광합성이 되어 있는 물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생물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다가 눈의 진화, 즉 뭔가 볼 수 있는 그 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눈의 탄생.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도 써놨습니다. 눈처럼 정말로 정교한 이런 기관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또 무리가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 사람도 눈이라는 정말 고도의 기관은 생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다가 눈의 탄생이 일어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눈이 생겨서 뇌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즉 내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우연히 마주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개체수가 많아진 데다가 눈이라는 게 생기 때문에 눈의 탄생에 의해서 적극적 포식이라는 게 가능해졌다. 즉 생물체가 서로 먹고 먹히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포식자가 생겨났고 또 그 바다 물 속에는 탄산칼슘이 있어서 인산칼슘 등이 우리 눈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식물도 눈에 빛에 반응을 하는데 식물의 빛에 반응을 하는 것은 세포 단위로 빛이 들어오면 내 반응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인다까지는 됐지만은 눈이란 게 생겨나서 점점 변화해서 수정체가 생겨서 이 속으로 빛이 들어오면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식물은 빛이 들어오면 조건적으로 그 당시에 반응을 하는데 그 동물의 눈이 되어서 이런 눈이 시각이 생기면 각 빛이 여러 갈래로 들어온 걸 다 합쳐서 그림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즉 뭐냐면 빛이 들어오면 빛이 있다 없다만 느끼는 게 아니라 빛이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눈이 그 그림을 보고서 무엇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빛을 가리는 어떤 물체가 있구나 하는 게 생겨서 뭔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점점 그런 식으로 분화가 되어서 결국 그 캄브리아기에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눈이 탄생된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잡아먹기 위해서는 눈도 더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뇌를 잡아먹으러 오기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 입이라는 구조가 생물체에도 생겨났습니다. 즉 지금도 식물에조차도 있는 광수용체의 빛을 느끼는 기관이 이제는 시각기관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이 시각기관을 이용해서 종의 분화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생각난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각기관이라는 것은 빛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빛을 종합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시각기관이 때문에 내가 우리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머릿속에 뇌라는 게 생기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그걸 이야기하죠. 아까 우리 토르로스님이 암물안궁이라고 한 건데 이것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폐렴기나 대멸종에 관한 책은 많았는데 캄브리아기라는 것을 타이틀로 그런 책이 안 나왔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딱 보이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하고 오늘 딱 받아봤더니 캄브리아기라는 것에 관해서는 이윤정 씨의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시집을 내가 캄브리아계는 글자만 보고 아 이거는 캄브리아계는 과학적인 책이구나. 결국은 눈이 이렇게 발전을 해도 내 눈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되었구나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책 안에서 캄브리아계 영웅이라서 아노말로카리스 까나덴시스라는 생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시집을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입해본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캄브리아기와 페른기에 대해서 조금 길이긴 했지만은 뭔가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때까지는 아 이런 이론도 있다 저런 이론도 있다 하고 그냥 흘려들을 만한 내용이었는데 눈의 탄생을 보면 정말 앞뒤가 맞아지는 거라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